이제 제주시장 간 이유가 이거예요. 아, 여기 닭집이 되게 많구나. 네, 닭집 엄청 닭골목. 많았는데 예 지금 6구에 6군데만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통닭 골목이 다른 데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있어서 옛날 통닭 골목. 이게 6군데가 있으면 참 애매하잖아요. 맞아요. 애매하죠. 애매하죠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. 네. 오케이 잠깐만 있어봐. 언니 얼굴 너무 잠깐만. 예쁘다. 우리 진짜. 멤버 좀 할게. 어? 어? 멤버 번호. 너무 예뻐. 14. 그럼 잘 됐다. 언니 오늘 여기서 다 각자의 집이 어떤 맛인지 우리 스태프들 우리 2인 1조로 해가지고 네. 먹었다니까 두 마리. 두 마리. 두 마리 언니. 고민 될 것 같아. 왜냐면 각 집마다 또 맛이 또 다 달라요. 다 달라요. 그렇죠. 비법들이 다 있어서. 언니네는 뭘 잘해? 뭐 전통. 계피가루로 들어가서 통닭을. 우리 2인 1조로 해가지고 네. 먹을 거니까 두 마리. 네. 두 마리. 두 마리 언니 내가 시작하면 튀겨요? 네. 준비만 하고 있어. 아, 사장님 안녕하세요. 사장님. 사장님네 그 프라이드는 뭐 특징 있어요? 고추. 고추 우유. 언니는 고추로 해라. 고추. 고추. 다 있어. 어머 이거 뭐야? 고추 간장. 소스 가루 맛있겠다 이거. 자 소스 비법. 어머 이건 또 뭐야? 고추 간장. 응. 고 두 마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간장만 찍어 먹는 거 처음 봤죠? 안녕하세요. 소스가 진짜 맛있어. 소스 소스가 다 달라. 어떤? 마늘 통닭. 마늘 양념. 마늘즙. 마늘즙. 튀김가루가 달라요. 튀김가루가 다 튀김. 맛마다 다 틀리네. 엄마. 채 연결. 오케이. 여기 시작. 먼저 시작. 이렇지. 두 마리 부탁드립니다. 두 마리. 두 마리 준비해 주시고요. 의장부. 1991년 통닭. 여기가 1호집이랬는데? 91년이에요. 아버지 어디서 그렇게 금방 거짓말을 하셔요? 아버지 원조라네. 우리는 안 바뀐 법을. 마늘을 내가 원조라고 했지. 마늘 원조. 말 바꿨어 아버지. 사장님 이거 사람이 헷갈리게. 귀여워. 의장부 통닭만의 매력은 뭐예요, 이 집? 저희는 저는 대단하다고 각자 준비했어요. 그래요? 네. 착하게. 따뜻할 때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네네. 우리가 다 먹어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거북 통닭. 언니네 장점은 뭐야? 언니네 장점. 먹어봐야 한다. 진짜 먹어봐야 알 수 있어. 먹어봐야 한다. 무슨 맛인데? 아 여기 또 소스 이집 소스 있구나. 이집 소스 놀랬어. 너무 맛있어. 아 소스가 여기 저게 뭐야? 뭐 넣었겠네? 아니 진짜 자랑할 만하더라고요. 고기 들어간 것 같은데? 고기 말고 원조 들어가는 거 있어요. 마라인가? 마라? 아, 마라 소스 들어가 있나 보다. 색깔이 그러니까 색깔이 두 마리만 튀겨줘 언니. 빨리. 언니 두 마리. 용천 통닭. 어떻게 알고 여기 왔어? 여기서? 응. 이거 뭐야? 알려주시고. 뭐 뭔데? 우리 비법. 우리만의 비법. 이게 뭐야 언니? 마늘 가루. 생강가루. 양파가루. 또 우리만의 비법. 카레. 카레 이것도 한 사람. 아 고마워 언니 내가. 아우 별맛 없다. 정말 좋은데요? 진짜 완전... 다양한 치킨 딱 맛보면서 자 우리 제2시장 통닭 우리 사장님도 준비됐습니까? 제2시장 통닭골목 화이팅! 간장소스 진짜 맛있다.